아이유 포스트 말론이랑 마팔했어요. 포스트 말론 씨 성공하셨네요. 포말이 누나한테 인정받았구나. 포스트 말론 씨가 저보다 동생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본인 등판 아이유입니다. 지금부터 SNS에 제 이름을 검색해볼게요. 이지은. 제가 어디 사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사 가야겠다. 땀나네 당황해서. 아 이거 잘못했다. 이거는 광진중학교 다음 신곡중학교 다음 원중학교인데 광진중학교는 가장 저에게 추억이 많은 학교입니다. 와 데뷔하고 4249일 이런 것도 뜨는구나. 아이유는 음원 차트를 장악하는 보기 드문 K-POP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이며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진정성을 뿜어냈다. 뉴욕타임즈에서 나를 안다니. 2010년 가온 집계 이래 음원 누적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1위라는 명예를 보유하고 있다. 1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우와 엄청난데? 20여 차례 오디션 낙방을 겪었다고 한다. 맞아요. 저는 오디션 보는 걸 엄청 즐기는 타입이었어요. 그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딱 서면 여기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떨어져도 진짜 개의치 않았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정상급 걸그룹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거대 팬덤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이며 거의 팬덤 엄청 큽니다. 이건 따로 돼 있는 거예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공식 팬덤 색깔은 네온 옐로우다. 다만 정확한 색상과 팬톤 컬러 넘버나 CMYK, LGB 넘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되는 거야?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알리시나? 알리세요? 우리도 알리자 그러면. 자존심 상하네. 아이유 팬을 하면 감동은 덤으로 옵니다. 오늘 아이유의 팬. 이렇게 뭔가 진짜 어떤 유명한 사람의 명언처럼 명이 딱 깎이네요. 아 여기 진짜 웃기다. 이거는 인기가요 MC를 하던 시절에 매주 일요일마다 인사를 했거든요. 퇴근길에 연예인의 퇴근 사진 시리즈를 유일무이하게 창시해 소유하고 있기도 한다. DC 인사이드 아이유 갤러리 다음 스타존 텔존에 와서 글을 남긴 최초의 연예인이요? 이거 아무래도 내 팬이 쓰시는 것 같아. 한 줄도 과시가 아닌 것이 없어. 2019년 2월 14일 팬 졸업식에 참석하러 김제여고를 방문했다. 이 팬분이 스쿨어택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어디 다니세요? 했는데 김제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 영상도 있네. 아 네, 맞아 너혜미 부르면서 제가 등장했어요. 아수라장이었네. 이렇게 보니까 반응이 되게 좋았다. 오 막 떼창도 있었어. 제일 열심히 했던 무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삐삐 무대 중에. 저는 현장에 있었던 김재여고 졸업생입니다. 아이유 언니가 선물로 주신 꽃다발, 초콜릿, 소원을 빈 학생에게는 바디로션과 향수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라고 거의 나무위키 수준의 정확한 정보를. 김재휘가 작곡한 나의 아저씨 OST 디어 문의 작사를 맡았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썼던 가사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거 탑3 안에 들어가는 가사입니다. 자작곡 정거장. 매우 소중한 곡이란 공식적으로 발매 전까지는 최대한 아껴두고 싶은 곡이라 언급하였다.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정거장. 이 곡은 꼭 발매를 할 거예요. 저는 일단 다음 앨범을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와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걸 다 읽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구독자 301만 명 됐다. 300만을 넘었어. 이것도 벌써 62만이에요. 어? 너무 귀여웠어요. 이 팬분들이 유애나 카페 지기분들이세요. 진짜 너무너무 다들 너무 귀여워. 라라라라라라 랩이 있어? 윤기 오브 랩이야 혹시? 김치국 한 사발 드링킹 같긴 한데 무슨 랩이 있다고? 씨바바. 아 뭐가 살쪄? 뭐가만 쳐도 나오잖아. 살쪘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뭐가 살쪄? 이건 진짜? 우리나라 3대 탑발성 욕하시는 아주머니 개짖는 소리 뭐가 날죠? 이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영상이 됐다는 거야. 이게 대단해요. 저분은 진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제가 찾고 있거든요. 이게 부산 콘서트인데 부산에 계시는지 이제 몇 살쯤 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 저의 팬이신지 등등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뭐지? 힙합 사이트를 왜 들어가? 오 이분은 유엔하신데? 아이유누님 컬렉션 올려봅니다. 오 아이유는 레알 힙합입니다. 이거 힙합이네요. 이거 진짜 추억이다. 태연 언니가 라디오 DJ 하실 때 저랑 스프림팀 오빠들이 같이 게스트였죠. 저게 합성이 아니라니. 와 진심 몇 번을 죽어도 다시 못 볼 좋아. 쿠키 포탑. 아이유 포스트 말로 언니랑
마팔했어요. 네. 포스트 말론 씨가 팔로우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전에서 듣고 그러고 이제 까먹고 있었어요. 동생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든요. 야, 요즘 미국에서는 누가 짱이야? 그러니까 포스트 말론 미만 잡 이러는 거예요. 제가 포스트 말론이 나 팔로우 했다던데?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약간 뭔가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에 동생이 보는 앞에서 마팔하고 놀랐죠. 포스트 말론 씨 성공하셨네요. 포말이 누나한테 인정받았구나. 포스트 말론 씨가 저보다 동생이시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은 내 얘기를 안 할 때 더 재밌어요. 근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OIUA 필리핀 실트 1위. 경건하게 목욕 재개하고 온다. 지금 8 발매하기 51분 전이네요. 게리 아주 복작복작합니다. 지금 한국이 품기엔 너무 큰 우리 누난가? 우리 누나 이제 보내줘야 하나? 어디를 보내줘. 그래, 아 이거 맞아요. 아이유 갤러리가 이런 거 진짜 잘하더라. 어린이날 기부한 것 때문에 또 다 따라서 기부해요. 눈팅만 하는 뉴비지만 소액이라도 동참합니다. 혼자 좋은 거 하게 할 순 없지. 저 착하요. 너무 착해. 덕후. 저 여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 얘기만 하는 곳인가 봐요. 안녕 아이유 덕들아, 방탄 덕인데 RM은 들어봤는데 듣고 느낀 게 완전 트라이블 송이래. 전 들었어요 여러분. 부럽지야 난이미 들었지. 아, 내 노래인 줄 알았어. 저번 작업이 되게 매끈하게 잘 돼가지고 뭐 좋아요 좋아요 노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 오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엄청 극찬해도 좋네. 자주 듣고 있어요. 슈가 씨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과정이 정말 쾌적했어요. 오래 머리도 안 쓰고 슈가 씨가 트랙 보내주시고 제가 멜로디 써서 보내고 진짜 그렇게 한 번 그냥 바로 녹음. 아주 감사했습니다. 스며들었어 자연스럽게. 유튜브에서 아이유 노래 전곡 재생 있길래 틀고 현생 3. 나무 이렇게 정독 진짜? 그거 나 1시간 넘게 봤는데 다 못 읽었는데. 팬들은 이거를 정독을 하는구나. 여기는 아이유 박서준 나의 새로이 팬 영상. 저 이거 봤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드셨는데? 편집을 너무 잘 봤어요. 오디오까지 밸런스 조절을 다 하셔서 진짜 한 드라마 인 것처럼 하셨더라고요. 이분 뭐하는 분이신지, 혹시 저희와 함께 일해볼 생각이 없는지. 방탄 코는 담요 주고 아이유 코는 방석 중.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담요. 이 앨범은 저의 첫 데뷔 앨범인데 큰 반응을 얻지는 못했던 앨범이죠. 이 표정. 이때 활동을 했다고? 2008년이면 16살 중3? 그때 제가 그때 당시 활동했던 가수 중에서 제일 막내였던 걸 기억해요. 저랑 하이니의 태민 씨랑. 아이유가 미아로 데뷔하고 그 첫방을 봤을 때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내가 뮤비까지 찾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곡들을 많이 내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나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유애나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게 완전 유애나가 아닌 이유가 되게 궁금하네요. 좋아해 주셨어요. 이때는 좀 뜨라고 해도 안 뜨더니 지금은 많이 떴죠.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는. 마지막 앨범일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옛날 앨범을 아직도 들어와서 댓글을 막 다신다. 너무 신기해. 아 대박이야. 이 앨범이 나왔던 날짜에 유엔아들 댓글을 달은 거예요. 11주년 축하해 이렇게. 대박이다. 소름 돋았어. 첫 번째 사인회 때 구둥으로 받고 카페에 자랑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이놈아. 이때부터 아마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랩 지코라는 게 사실인가요? 아 맞아요. 이게 마시멜로의 말랑말랑말랑해 그게 지코씨 피처링이에요. 어릴 때 아이유 목소리에는 슬픔이 많았던 것 같다. 작곡가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애기가 한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녹음실 마이크에 섰던 게 뭐냐면 백지영 선배님 곡의 가이드 보컬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진짜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된 곡 좋은 날이 탄생하죠. 왜 지금 이때가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지? 맞아요. 이 사진 앨범 자켓 말이에요. 이 컨셉은 진짜 저 울 것 같았어요. 너무 거울을 못 보겠는 거예요. 과한 메이크업, 과한 헤어 이게 컨셉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라스트 판타지는 음악적으로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들의 작곡 프로듀싱으로 아직까지도 제 팬분들이 최고의 명반으로 많이 뽑아주시는 앨범입니다. 왜 명반 안 붙여? 도대체 그 명반이 붙은 앨범은 어떤 앨범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어릴 때 생각남. 아빠 차 CD에서 이 노래 나오면 손틈새로 창문 보면서 눈 감았다 떴었는데 너무 귀엽다. 이 노래가 나오면 창문을 이렇게 보셨대요. 제 생각에는 라스트 판타지와 거의 박빙으로 아이유 초기 명반으로 뽑아주신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유 정규 중 단연 탑! 라스트 판타지보다 더한 역작이 나올 줄이야. 라판도 진짜 개소름이었는데 이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초기 팬분들은 라판파와 모타파. 우울시계가 종현 곡이었구나. 제가 우울시계라는 곡을 종현 씨한테 저한테 달라고 부탁을 했죠. 본인 자작곡이었는데 들어봐, 모니터 해줘, 피드백 좀 해줘. 저희는 그런 걸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제 자작곡도 좀 피드백을 부탁할 때가 많았고, 근데 이 곡을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한테 주는 거 한번 생각해봐 했는데 되게 흔쾌히 주셔서 이 곡도 아직도 많이 듣죠. 꽃갈피. 꽃갈피 셋 존버중 나옵니다. 언젠가 만약 꽃갈피 셋이 나온다면 슬픈 인연, 잊혀진 계절, 옛사랑, 편지,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내 사랑 내 곁에, 낭만에 대하여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존버합니다. 다 제가 한 번씩 커버를 했었던 곡이네요. 근데 꽃갈피 시리즈에는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커버를 한 적이 없는 곡들 위주로 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은 팬레터식으로 써서 만든 자작곡인데요. 앨범 소개글. 연약하지만 묵묵히 반짝일 하나. 아이유가 자신이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가도 자신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렸으면 하는 노래라고 제가 항상 콘서트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근데 팬분들이 되게 싫어하세요. 아이유가 잊혀지는 과정을 하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팬들은 그 반응이 귀엽고 보고 싶어서 더 많이 하는 이야기죠. 벌써 러브.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만 담은, 조금이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서 원래 준비한 앨범은 조금 쿨한 톤이었거든요. 이걸 업고 따뜻한 앨범을 새로 준비해서 낸 미니 앨범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들 에잇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네. 막 10분 전에 막 댓글을 달았어. 이때 내가 댓글 한번 달아볼까? 나중에 알겠지. 노래 들으면서 울었는데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출근길 폭풍우열 중. 아니요? 취향이라 그러신 듯. 노래 취향 아닌 분들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의 의견. 아, 이런 솔직한 의견 아주 좋아합니다. 모두가 네 라고 얘기할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유를 부정하는 건 이 세계를 부정하는 거다. 이제 그만 아이유를 한국 최고의 가수, 역대 최고의 가수로 인정해라 제발. 이 막기들아 제발 이렇게 부탁한다. 아 진짜 웃기다. 아 1분 남았다. 이제 조금 떨린다.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앨범 평점을 5점을 주고 좋아요를 누르고 노래도 빨리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됐다. 할 일은 다 했다. 최고다 진짜. 아직 다 안 들으셨을 텐데 3분이 안 됐는데 와 노래 개좋아. 내 최애 아이유의 슈가라는 월클 설탕. 이 두 조합은 빌보드로. 근데 이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만들어놓고 탁 떨어지게 좋다라고 느꼈던 곡입니다. 에잇이라는 곡은 나이 시리즈 곡이 맞습니다. 근데 제 28이 굉장히 좀 무기력했어요.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해도 좀 무기력하고 무력감도 느끼고 그런 감정들을 기록하고 싶었고요. 이게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일을 또 열심히 오래 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요즘 좀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무감을 느끼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의 28은 계속 그 무한대를 그리는 기호 모양처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고여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내가 가장 자유로울 수 있었고 행복감을 느꼈던 그때를 기억하는 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본인 등판에 등판해서 여러 군데를 제가 눈팅을 해봤는데요. 제가 모르는 저의 별명들도 많이 알아가고 제가 부키원탑이라는 사실도 알아가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원더케이